첫날 둘째 날을 이어 오늘은 한라산 1100고지를 넘어서 산을 한 바퀴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거리는 85km, 누적 고도는 1900m를 오르는 만만치 않은 코스입니다. 현재 미키 형이나 저나 엉덩이가 물집 잡히고 까지고 해서 안장을 앉는 게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 밖에는 이틀 동안의 우중라이딩으로 미키 형 무릎이 아프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정 힘들면 중간에 내려오겠다는 마음으로 일단 출발합니다. 오늘은 다행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틀 비를 맞아보니 이렇게 맑은 날씨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아서 옷을 가볍게 입었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해발 1100m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추운 걸로 치면 오늘이 제일 추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 3일 내내 떨면서 자전거를 타게 되는 꼴입니다. 여기가 몇 미터? 여기 한 400m 정도 되지 않을까? 400. 화이팅! 미키 형이 정보를 알아본 바로는 1100고지는 북악산 2배 정도의 난이도라고 했고 저는 그 말만 믿고 초반부터 오버페이스를 했습니다. 호흡이 차올라서 잠시 쉬기로 합니다. 안 쉬고 왔다가 여기 댄싱을 치고 올라간다고? 이번뿐만 아니라 암튼 그 미키 형의 정보는 뭔가 많이 아쉬운 게 많습니다. 적금 붙듯이 욕심 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천천히 올라갔더니 어느새 해발 1000m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해발 100m만 더 올라가면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밑에하고 온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나무 위에 눈도 하나도 안 녹고 완전히 겨울 날씨였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아, 수고했어. 와, 멋있다. 근데 역광이야. 미키 형이 다리가 풀렸습니다. 이곳에서 파는 비빔밥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예쁜 구름과 설경에 이끌려 홀린 듯 반대로 내려갑니다. 이리로 내려가면 우리 숙소와 정반대편이 나오는데 내려가기 전에 미키 형의 무릎 상태를 좀 살펴보고 좀 더 숙고했었어야 했습니다. 비명소리가 절로 나고 장갑을 꼈지만 손과 발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영하의 기온에 강한 맞바람을 맞으니까 온몸이 오그라들어서 탁구공만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몸만 감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머릿속까지 하얘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속으로 내려가는 길이라 바닥하고 또 뒤에서 오는 차들도 주의 깊게 살핍니다. 커브길이 나올 땐 미리미리 감속을 합니다. 어느 정도 내려오면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한라산 1100고지는 아직 겨울이지만 불과 해발 3,400m 아래는 파란 풀들이 자라나는 봄입니다. 1100고지에서 해발 600m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야, 진짜 춥다. 어우. 다운이라면서 찬바람을 잔뜩 맞은 미키 형 무릎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야, 씨, 형 다리 작살 나는 거 아니야? 깼는데 완전히. 여기서는 답이 없어. 이제 가야 돼. 화물차 부르면 오나? 씨, 한라산에? 오기야 오겠지?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이네? 조금만 나오면 그제 언덕 나오거든. 어. 걱정이 돼. 지금 얘기하는 언덕은 해발 750m짜리 성판악을 얘기하는 건데 해발 500m가량을 또다시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반대로 내려와 버려가지고 화물차를 부르든지 산 하나를 자전거로 넘어가든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거리도 거리지만 이미 1100고지를 넘으면서 근육이 다 풀린 상태고 미키형 무릎이 아픈 상태에서 또다시 해발 500m를 올라가는 코스는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드디어 고통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라이딩 내내 앞에 가던 미키형은 바람을 덜 맞으려고 뒤로 빠졌고 급격히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박천우 속에서 오늘이 3일째 라이딩이고 앞에 이미 1100고지를 넘은 뒤라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도로 양옆에서 터널을 만들어주는 나무들 풍경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성판악까지는 너무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드디어 두 번째 목적지 성판악에 도착했습니다. 힘든 오르막 뒤에는 반드시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3일간의 제주도 라이딩을 마치고 숙소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미키 형 무릎이 아픈 것이 좀 아쉽긴 해도 큰 사고 없이 안전 라이딩 한 것이 기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 아무리 높은 산도 한 번의 작은 페달링으로 시작해서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결국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맨 처음 돌리게 되는 페달과 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목삼겹입니다. 레이저 좀 드셔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많이 드셔요. 네. 뭐야, 두 분이 같이 했어? 원래 3명이 가려고 그랬는데 일 때문에 못 왔어. 다음 일정으로 홍천 그란폰도와 설악 메디어 폰도를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맛있어요? 아빠는 유튜버 해요. 구독해, 구독. 빨라, 빨라, 빨라. 지 모르겠어 네가 없는 나.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요. 아, 좀 찍지 마. 찍지 마.